아, 선생님 올해 배나무 인생이 몇 년째요? 41년. 41년 동안이 여기 이 자리에서 아니. 아니 아니야? 이 네. 전 농장이 있었죠. 아, 그래요? 여기서는 몇년된 거예요? 이게 26, 6년 차인가 25, 또 아, 몰라, 그래요? 여기 나. 몇 평이에요? 우리 농장이 3,500평인데 건물 뭐 이런 것 짓고 나왔으니까 3평, 3,000평. 이 윗밭이 정확하게 사방 100m 3,000평이고 아랫밭이 500평까지 그럼 여기 되는데 품종인가? 여기서 이제 하우스는 노지는 몇 평 있는 거예요? 또 이제 저게 한 400평 정도. 400평. 그럼 여기 품종이 뭐뭐 있어요? 감천, 주품종, 원황, 그리고 이제 새로 심은 품종들. 슈퍼골드, 신화, 그린시스. 수없이 많은 품종, 또 품종 개량, 또 수없이 뭐 자단과 이외에도 막 많이 사다가 쓰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 산전수는 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안정화됐는데, 그래, 그 결론이 뭐예요? 어떻게 해서 안정화가 됐는지 기술이, 그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. 그곳을 그내 노하우잖아, 그게. 근데 그 노하우를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감각. 감각.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선생님이 20년, 그러니까 총 41년이잖아. 근데 친환경 20년 하면서 토양에는 뭘 넣어야 좋다고 생각해? 제발 물어보지 마. 왜? 안 넣으면 안 돼. 넣어야 돼. 대신 넣으면은 탈라. 많이 넣으면. 그럼 어떻게 넣어야 돼? 좋은 퇴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겠죠. 그런데? 근데 나는 지금 20년 하면서 네. 12년인가를 아무것도 안 주고 농사를 지었어. 이 도둑놈이지. 아무것도 안 주고 토양에 따먹으려 초생교육만 했으니까. 이렇게 하고 초생교배만 하고. 그때만 해도 안 주어야 병이 안 걸리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. 그랬더니 나무가 다 죽었어. 나는 과수원에 오면 5통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뭐 10통까지 몽땅하다 퍼붓는데 그래도 안 들어. 왜 그런가 이렇게 정 모르겠어. 이렇게 하면 되겠네. 그래서 내가 결론은 그 친구한테 야, 너물좀 주워봐 임마. 가지고 와서 해보니까 꽝이야. 아, 무리다. 그래서 연숙이 타르라고 강한테 작년부터 했더니 말을 끝까지 올해까지도 안 들었어. 그래서 꽝 됐어. 유화제를 쓸 때, 연수기를 사용을 하든지 물을 바꾸든지 하니 아나 근데 수돗물로 바꿨어. 야 새끼 수돗물 좀 줘봐. 가까워 봐서 해봤더니 그 꽝이야. 내가 우리 것도 해보니까 수돗물하고 차이가 있어. 연수기들 수돗물을 연수해서 쓰거든 지금. 근데 연수기를 통한 것이 훨씬 좋아. 근데 내가 연수기를 깨끗이 청소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야. 근데 처음에는 화금이 잘 났는데 끝판에 오니까 잘안 나더라고. 해보니까 연습 기능이 떨어진 거지. 기능이 떨어진 거야. 다시 이제 청소해서 또 해야 된다. 그래서 한 1년에 두 번은 해야 되겠더라.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이제 물도 아까 연수 막 보여주셨잖아. 아까 연수 아니면 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수로 전환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? 안 엉켜 일단. 안 그리고 엉키고. 퍼금이 팡팡 나고. 그 저산유화제 넣으면은 그래서 쫙쫙쫙쫙 퍼지고 굴잖아. 근데 엉키면 헛봉이지. 그지.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대부분 저녁에 약을 한단 말이야. 신나게 약을 하는데 저녁이었죠? 졸면서 우리 집 평지잖아. SS기 끝에까지 갈 때까지 꽝할 때까지 가는 사람이요. 그냥 약 나오면 가. 계속 뺑뺑 돌아. 한통 갖고 있는 전부 다 끝에 와서 보니까 지금도 약이 나와서 왜? 이거 딱 엉킨 거야. 엉켜갖고 나 찌질찌질 이오르게 나오는 거야. 예전에 연수 안 했을 때. 그래서 야왜 엉키노? 뭐 칼슘제를 섞어서 그런 거야.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그럼 칼슘제를 따라서 다른 액비라든가 이런 걸 혼용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. 그렇지.